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엔캠 가격 좋은 상승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좋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났고 수급을 잘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정말로 많이 가져왔고요.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수익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우리 엔캠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의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오늘도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대응 전략 집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굉장히 오늘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이 엔캠이, 자, 이번에 엔캠이 굉장히 많은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러한 공시가 제대로 나왔기 때문이죠. 북미 단일 최대 규모의 이 전액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엔캠이 이번에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한 후에 바로 현지에 공급하는 형태로 굉장히 빠른 공급과 비용 절감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성장 모멘텀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이고, 자, 이번에 하는 신사업도 결국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모두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정말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액 생산 능력도 추가적으로 증설 중이고요. 이러한 점유율 확대가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이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해서 제재를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전액 1위 공장을 조만간 엔캠이 뛰어넘을 전망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였는데요. 자,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 블록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엔캠 1900억 약 3% 정도의 분량이 블록딜로 나왔어요. 우리 주주님들이 굉장히 이 블록딜 소식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자, 여러분들 블록딜 과연 악재일까요? 사실 많은 물량이 나온 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블록딜 이후로 공장 증설의 신사업 추진 내용까지 나온다는 건 블록딜로 마련한 자금을 결국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이러한 블록딜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2차전지 관련해서 트럼프 발언도 있었죠. 이렇게 전기차 정책 뭐 폐지하겠다 뭐 이런 생쇼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 아시잖아요. 이러한 정책 폐지 절대로 불가능한 거.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린 뉴딜 정책 떠오르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 발달하면서 환경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건 진짜 속는 사람들이 바보인 겁니다. 미국인들이나 이거나 속는 거지. 자, 여러분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적대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트럼프가 세계 최고의 부자를 적으로 돌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 정책에도 애초에 맞지도 않고 단순히 투표수를 얻기 위한 생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주님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 바보 아니에요. 미국보다 시가총액은 작을 수도 있어도 기술력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엔캠을 포함해서 그러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파이를 넓혀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2차전지 관련 호재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2차전지 관련해서 트럼프가 나쁜 말 했다, 블록딜 나온다 이런 악재만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왜 악재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왜 악재만 보이는 줄 알아요? 세력들이 그렇게 의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호재 안 들리고 악재만 내서 개인들의 투매 유도하고 저렴한 가격에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세력들이 물량 다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개인들만 신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절대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당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상태가 좋고 전망은 더더욱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시점에서 매수하시고 매도해서 수익을 얻어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얻어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엔캠 무조건 매수하셔서 수익을 얻어가셔야 되는 좋은 자리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8시 8분 지나고 있어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주님들 며칠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은 반등이 나올 테니까 시초가부터 빠르게 매수하시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챙겨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텐데, 자, 제가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오늘 장시작 전에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상승 나올 것이다. 무조건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과 함께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진짜 엔캠의 전망은 어떠한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러한 타점들도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그냥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엔캠이니까 그냥 편하게 엔캠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와 진짜 엔캠의 전망은 어떠한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받아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엔캠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는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과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합치면 이제 1000분이 넘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시겠죠.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시점에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열심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한 이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 달성을 하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도 달성을 했고 6월달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주님들 이 등수 때문에 사실 높다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높은 등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난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필요하다. 오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NKM이니까 그냥 NKM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대응 전략 PPT 파일도 그냥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알아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차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어요. 차트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주가 상승이 향후에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놓고 매집을 또 보여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역시나 좋은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2차전지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바로 거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서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명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그냥 유튜브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마련했어요.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볼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종목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죠.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